아, 참.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나 오늘 계약도 하고 좋은 날인데. 오늘 뭐 할까요? 뭐든 말만 해요. 아니, 누가 봐요. 아니, 집 근처에서 이러면 어쩐대요. 오메. 누가 보면 어때요?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아휴, 진짜. 그 지난번에 공 대표님 어머님 일로 아줌이랑 식구분들 아직 잔뜩 화나 계신디. 우리 이러는 거 보면 역정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독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모든 건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영 씨, 조금만 참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걱정 말고 뭐 하고 싶어요? 뭐든 말만 하라니까요. 내가 다 들어준다니까요. 그치. 그럼 그 남친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뭔데요? 그럼 일단 그 따라와요. 아, 어디 가는데요? 아이, 가면 알죠. 지혁 씨, 우리 손잡고 가야죠. 지영 씨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예, 지 남친 생기면 제일로 하고 싶었어요. 왜요? 싫어요? 유치해요? 지금 맴속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지영 씨가 좋다면 다 좋아요. 정말요? 정말요? 이제 우리 사랑을 자물쇠로 채웠으니까 이 자물쇠가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 사랑 영원한 거예요. 절대 변하기 없기요. 이제는 절대 변하기 없기. 이게 우리 사랑이라는 거죠? 그 말은 안쓰러운 거짓말이야. 애쓰면서 웃어도 우린 그저 눈물만. 어머니, 수연이 쟤 갑자기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이게 뭔 일이래요? 공 회장도 그래요. 우리 진단이가 드라마에 투자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 난리치더니 아무 경험 없는 지 와이프한테는 프로덕션을 떡하니 차려주고. 아무리 여자 치마 폭에 놀아난다고 해도 그렇지 진택이 저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말아먹을 거 뻔한데 저거 1년도 못 가. 돈만 날리지. 그러게요. 그 돈 나눠주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고고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앞으로 좋은 작가, 좋은 감독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고고 엔터테인먼트 제1호 계약 감독님이십니다. 고필승 감독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필승 감독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고고 엔터테인먼트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범하는 우리 고고 엔터테인먼트가 대박이 나길 바라겠고요. K-콘텐츠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건배하겠습니다. 고고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을 위하여! 고 감독님. 아유,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필승이 오빠, 나랑도 건배. 어, 그래 말이야. 짠. 오빠가 우리 엄마 회사에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 마리가 좋아해 주니까 나도 너무 좋은데? 고마워. 마리야, 마리는 어떤 장르 좋아해? 예, 선영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진단이랑 곧 결혼 날짜 잡기로 했어요. 필승이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야 할 텐데. 어, 때 되면 생기겠지. 날 잡으면 알려줘. 참하고 이쁘네. 에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 보게 돼서. 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가자, 태희야. 안녕히 계세요.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이쁘고 고급진 여자 놔두고 아이, 왜 우리 문간방 아가씨한테 그렇게 꽂힌 거냐? 아이고, 진짜 모를 일이네. 이제 그만하세요. 누가 듣겠어요. 고 감독, 김정 씨는 사귄다면서요? 나는 이번에 알았네. 사람이 매너가 없네. 묻는데 대답도 안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이런 장소에서 도란도란 얘기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그래요. 지영 씨, 고 감독에 그냥 가죠. 사실 나는 그 촌딱 그냥 좀 웃기고 특이해서 몇 번 만나서 놀아봤는데 이젠 재미가 떨어져서.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온 것 같던데. 이런 얘기 결혼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내 앞에서 인간 쓰레기 인증하는 겁니까? 뭐야? 이 새끼가.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야. 이 건방진 새끼가, 이씨. 뭐가 어쩌겠지? 어? 인간 쓰레기? 야. 어딜 쳐? 결혼한 여자가 있으면서 딴 여자한테 집적거리는 게 그게 인간 쓰레기지. 뭐가 인간 쓰레기야? 그게 남자가 할 짓이야? 내가 여자를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지영 씨 내가 먼저 찍었어. 남의 여자 가로채 건 너잖아, 이 새끼야! 어디서 어설픈 새끼가 내 꺼 건드려. 김정은 내 꺼야, 새끼야!